입주자의 의무 적중 12번 보이시죠? 보겠습니다. 입주자의 의무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입주자분들도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선정이 딱 되어서 전매 피의를 발생해서 막 팔고 사고 막 합니다. 그래서 투기를 참 많이 하는데 투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붙습니다. 일단은 먼저 입주자분들입니다. 우리 입주자분들은요, 이렇습니다. 당첨이 참 중요한데, 당첨이 딱 되어지죠. 선정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피라는 것이 발생한다. 피의 어떤 발생을 되어서 그 전매를 참 많이 하는데, 이 피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먼저 우선 지위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당첨될 수 있는 지위입니다. 요 지위에 어떤 양도 금지의 업무가 붙고요. 그다음에 당첨되고 난 이후에 피를 전매한다. 전매는 금지가 아니고 전매 제한. 일정 기간만 전매 제한한다. 두 개 딱 넘어서 당첨되기 전과 후에 어떤 지위가 발생한다 합니다. 그래서 당첨되기 전에 먼저 남들보다 먼저 당첨될 수 있는 우선 지위가 있는데 요 지위를 먼저 막 양도하고 막 합니다. 요 지위 양도하지 말자 하면서 이 당첨되신 지위가 뭐냐 알아가 보니까요, 주택 조합원의 지위가 또 우선 지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상환사채고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통장들 양도할 수 없다 원칙입니다. 또 시군구가 발행해 준 무가나 체감인 건물증명서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에 공익사업을 통한 이주 대치사 지위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개 지위인데 설명 참 잘 나오죠. 남들보다 먼저 당첨될 수 우선 지위가 무엇이냐 해서 벌써 시험에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주세요. 근데 양도 양수 알선 다 안 되는데 상속받거나 또 돈이 없다 하면요, 요 권리 맡기고 돈을 빌린다 당구 설정 요 두 개는 가능하다. 요 두 개 빼는 건 다 1절 양도 양수 상속 상속받는 거 알선 뭐 정여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지위에 어떤 위치 반드시 외워주십시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 등을 했다 할 때 어떻게 되냐, 요 지위를 다 원천 무효화시킨다랍니다. 또 요 지위 계약하고 계약했다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입주했다 퇴가명령을 따합니다. 뿐 아니고 사업자가 집을 집값을 주고 강제 취득 집을 뺏어간다 딱 나와죠. 이 양도하다 걸 걸려버리면 지위 무효화하고 공공계약을 취소하고 퇴가명령하고 사업자의 강제 퇴가명령과 강제 취득도 해버린다 합니다. 또 뿐 아니고 10년까지 새 아파트에 입주자에게 제한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뿐 아니고 입주자 분들이 법을 어겼다 하면 다 3학년 이것도 3학년 3반 이것도 3학년 3반 다 3년 3천만 원 벌금 부과를 할 수 있다 딱 나와 있으니까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첨이 되고 난 이후입니다. 이후에도 전매가 제한되는데 전매 제한 받는 것은 모든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일단 뭐 공업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당첨, 전매 제한 받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이제 첫 번째 투기 과열 지구에서 당첨이 되었다. 또 두 번째요, 주택 공영 개발 지구에서 당첨이 되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이 되었다. 또 네 번째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의 공공이 아니 민간 택지에서 당첨된 자의 지위도 전매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지위가 딱 나오는데 당첨 딱 되어지면 여기 일정 기간 동안에 전매가 제한된답니다. 그 사항들 또 있고요. 또 보시면 근데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가 쫙 나오죠. 이것이 더 정말 잘 뜹니다. 그런데 요 기한 내에 일정 할지라도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나 시와군으로 이사를 갈 때 전매할 수가 있다랍니다. 단 이때 보시면 수도권 안으로 이사 갈 때는 전매하지 못한다라고는 제한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속받은 주로 다 같이 이사 간다 할 때 전매할 수 있습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민 간다 또 이주 이상 파견 간다 할 때 전매할 수가 있는데 이때 보시면 기억나는 거 다 보시면 세대원 전원이 다 몽땅 가야 전매할 수 있는 누가 남는다 하면 전매를 못합니다. 자, 또 미연 보시면요 이주 대책자용 아파트 입주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할 때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비어 보시면 국가나든지 또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때문에 경매나 공매 통해서 그 권리가 넘어갈 수도 있다 합니다. 그런데 리얼과 시합 보시면요, 이 배우자와 이혼할 때 헤어지면서 다 죽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여해 줍니다 할 때 1분만 할 수 있다 이분 아시죠? 그래서 배우자한테 정여할 때는 부부 공동명의 1분만 가능하지만 이혼할 때는 다 줄 수 있다 합니다. 정여도 보시면 배우자이지 자식 정여 안 됩니다. 배우자한테만 일부 이전 정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해서 이것도 시험에 잘 뜨는 상이니까 이 정도의 문장 꼭 확인을 해서 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신고제 다 몽땅 X 하시고 넘어가세요. 이것은 현재 우리 시험 칠 때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것이 다 삭제가 되어서 지금 신고제 없습니다. 한국에 없어요. 8월 때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몽땅 삭제하시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임대관리업이죠. 이때 관리 파트가 쭉 나오는데 관리 파트도 이제 우리 시험 불입학교는 한 문제밖에 안 오기 때문에 이것도 상세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지만 몇 가지만 이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실무 때 다 배우셨죠? 네, 그게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임대관리업 자기관리형이고 그 다음에 유탁관리형이다 다 아시는 사항일 것이고 특히 자기관리형일 때 보시면 어딥니까? 자기 전적인 책임지고 다 임대하는 그 조건인데 그죠? 이것은 뭐 유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수리받고 하는 그런 어떤 순수하게 관리형 어떤 그런 임대관리업이다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임대관리업자일 때 보시면 자기관리형은 100호 이상일 때 유탁은 300호 이상일 때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보시면 어딥니까? 자기 이제 그 사업장이 사업장 있는 곳이 아니고 그죠? 주소지 자기 주소지 관할 시군 같은 거 간다라는 또 특징이 있죠. 자기 관리형일 때만 보증 상품에 가입한다. 딱 돼 있고요. 자기 관리형일 때 사업자 등록을 딱 하면 임대 사업 등록하면 바로 뭡니까? 예, 그 우리 임대주택법에 있는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된 걸로 본다. 자기 관리형만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자본금 보시면 뭐 1억 원, 2억 원 차이가 있고 또 인력도 한 명 두 명 차이점이 있다. 다 실무에 따라 배우셨던 내용이니까. 간단 체크만 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그 실무에서만 나온 사항이죠. 우리 법규는 이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중요한 사항인 거 아시죠? 네, 참 잘 나왔던 사항인데 이제 법규가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을 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수순 충당금과 계획절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응당이 실무에서 잘 나오는 사항이고 법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의 어떤 요약을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넘어가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넘어가네요. 하자보수 책임. 이것은 법규도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책임. 간단히 보시면 요 책임은 그렇죠. 이 사업 주체 등한테 책임지는 책임인데 사용 검사 1년부터 최장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했을 때 예, 청구할 때에 의해서 책임이 발생한다. 하죠. 또 보시면요. 담보 책임기한 안에 내력 구조에서 발생한 하자는 하자보수뿐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또 등등이 다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책임기한 딱 넣어줘 시설 공사별로에서는 뭐 기능미관 안전상 하자인데 1년부터 4년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내력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너지라 우리의 정도 하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세워놓은 하자, 그죠? 기둥간 내력은 10년까지다. 또 눕혀놓은 보바닥 집은 5년까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절차입니다. 이것도 15일 바뀐 거 아시죠? 청구하면 3일에서 15일 바뀌어서 15일 안에 하자보수하거나 계획 일정을 통보한다. 15일 바뀐 상황도 다 기억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할 때는 직접 보증금 사용해서 하자보수를 등록할 수 있다. 15일 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획을 통지 안 할 때 또요. 합자가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따라서 보수하지 아니할 때 직접 보수를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다 등이 또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이 파트는 한번 다 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실무에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더 잘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파트는요. 하여튼 뭐 법규는 안 나오니까, 그죠? 제가 예, 법이 있지만, 아주 다음 년도 2016년도 8월 1일부터는요, 아시죠? 주택법에 있는 주항들 참 많죠? 보시면 총치, 그다음에 건설, 공급, 관리, 관리표는 몽땅 띄어서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지금 신설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법이 하나 그렇게 신설이 딱 되었어요. 8월 1일부터 신설이 딱 되었는데 시행 일자가 다음 년도 8월 1일부터입니다. 법명에 법이 공동주택관리법 신설이 딱 되어서 관리법도 몽땅 다 들고 이 법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미 시행이 아니고 이미 8월 1일 날 통과되었는데 시행 일자가 1년 뒤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처음 듣습니까? 예?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 그 반포가 되었는데 시행 일자가 1년 뒤부터입니다. 8월 1일부터 다음 년도 이미 법이 나왔습니다. 관리편 몽땅 들고 있어가세요. 그냥 주택법은 요상이 없습니다. 이제 관리편이 없어. 다음 년도 법규에서 몽땅 빼고 가겠죠. 관리 편에서 다 해야 되겠죠. 우리 법이 포함돼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들고 가면서 한 개 빼놨어요. 리모델링만 여기 남겨두고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 시험 나와도 뭐가 나오겠습니까? 관리 파트는 일자 안 나오겠죠. 이제 우리 법규는 이제 시적중 18번 다음 장에 보시면 리모델링 이것만 이제 우리 제가 그 수업을 하면 되는 파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관리 공동주택 관리법이란 법이 이미 법이 통과되었어요. 그 보시면 이제 법 딱 쳐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법이란 법이 있고 그게 아마 각 단지에 전파가 쫙 될 겁니다. 관리편 몽땅 들고 왔어요. 몽땅 싹 다 들고 왔습니다. 관리편을요. 참 이제 편하게 되었죠. 관리 파트.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다 넘어갑니다. 이 파트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자부터 보증거 다 넘어갑니다.
리모델링 이것만 이제 우리 법에 남아 있습니다. 리모델링 참 양이 많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험에 꼭 적중 18번은 리모델링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리모델링 할 때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보시면 리모델링을 권장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 대비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낡은 건물이 많은 단지가 많은 곳에서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급 되면요 단지가 많은데 노화된 곳이 많아서 이제 리모델링을 자주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본 계획을 딱 세운다랍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세울 것이고 세운 계획을 5년마다 또 검토 정비하게 된다랍니다. 그래서 특광 대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이요 특광 대도시급 되면 세우게 되어 있다합니다. 자, 또 두 번째 갑니다.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50만 안 되는 시일 때는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수립을 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우리 정비법에서 정비 기본계획과 유사하게 딱 흘러갑니다. 정비법의 기본계획. 이것도 10년 단위 계획이고, 또 오늘마다 검토하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수립한다. 이렇게 하면서 요 시 가운데에서 대도시는 꼭 수립하는데, 요들이 아닌 시일 때는 도지사가 수립을 하라라고 하는 경우 외에는 수립할 필요가 없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과 정비 기본 굉장히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관할 시군구청장은 리모델링 지원센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지원센터하고 주택관리 지원센터도 있죠. 아시죠? 예? 주택관리 지원센터라면 안 들어봐세요? 지원센터 요것도 관할 시국에서 설치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이 말 안 들었습니까? 처음 봅니까? 주택관리지원센터 요거 처음 봐요? 있습니다. 요것도 있어요. 이것도 관할 시국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주택관리지원센터 관할 시국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거 있습니다. 예, 두 개 다 있어요. 또 소규모 주택단지에 관해서 지방자치가 관리해주죠. 일부. 예? 그런 식의 관리를 위해서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시군구에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시군구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십니다. 세대수 증가되는 리모델링일 때 그 일대 측에 과밀이나 우려 있을 때 이것의 시기 조정을 위해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광 대도시 한테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을요. 또 시군구한테는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한 것을 조금 더 조정하기를 요청할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은요. 특광 대도시한테 기본계획을 또 시군구한테 리모델링 허가 등의 시기를 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응해야 된다랍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시 도지사는 대도시한테 기본계획의 변경 요청을 또 국비팀 시군구한테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허가 신청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야 된다. 합니다. 이게 있어요. 또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정축형입니다. 정축형. 보시면 이거죠. 그냥 대수선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는데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때만 한해서 보시면 안전진단 시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정축하는 리모델링 정축, 세대수가 넣는다 그죠? 정축한다, 증가한다, 증가는 요 할 때 한해서입니다. 한해서 보시면요, 요 할자들이 단지에서 관할 시군구한테 안전진단을 요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할 시군이 지금 한다가 이건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자들이 요청할 때 안에서 진단을 요청해야 되고 요청할 때 진단을 또 실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요청받은 시군구는 다음에 저한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진단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또 요 요청을 통해서 안전진단 실시할 때 안전진단 실시하고자 하는 보전 안전진단 하려는 자들이 추천한다. 안전진단 요청한 요 할 자들이 추천한 그쪽으로 기사와 같이 진단을 실시한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전문기관 밑에 나오겠죠? 나옵니다. 요들은요 보시면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설 안전공단 다음에 건설시설 연구원인데 요 세 개는 이 진단을 할 것인데 할 때 보시면 이 시군구청장이 추천한 자 안 됩니다. 리모델링 할 자들이 추천한 건축구조 기술사와 함께 진단을 실시한다. 요 문장 잘 기억하세요. 시군구청장이 추천한다. 아닙니다. 안전진단 할 자들이 추천한 건축구조 기술사와 함께 진단을 실시를 해야 된다. 그거 딱 되어 있습니다. 요 문장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또 나옵니다. 안전 효과입니다. 효과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지금 나온 것이 정축형 또 나오네요.
이게 또 나오지 않아요. 맞죠? 효과입니다. 효과 딱 보시면요. 시군구청장은 진단 결과로부터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 평가 딱 되어지죠.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 정축하는 리모델링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위험하니까 재건축하라. 이렇게 결정이 딱 되어지면 정축하는 리모델링 허가를 안 해준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축입니다. 정축.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또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1차적인 진단은요. 신청에 의해서 1차적인 진단을 합니다. 1차 진단을 합니다. 1차 진단을 실시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시군구는 그 정축 가운데서 수직입니다. 수직. 정축도 수평 옆으로 넓히는 것이 아니고 수직 위로 올라가는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허가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정축 과정은 다 신청을 통해서 진단 실시하는데 그 이후에 관할 시군구청장이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진단 실시를 직접 실시합니다. 이때 보시면 최초 1차 진단 실시한 기간을 제외한 기타자한테 의뢰한다 딱 되어 있어요. 1차 진단한 기관이 아닌 자한테 한번 더 의뢰를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안전성이죠. 보세요. 한번 더 합니다. 또 보세요. 시군구청장은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할 자들이 건축위원회에다가요. 건물 안전성 심의 요청을 딱 하게 되면요. 시설 안전, 일단 그 안전자 전문기관 빼고 시설 안전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에다가 안전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이때 보시면요. 그 의뢰받으면 30일 내에 그 진단을 검토해서 이제 결과 표출을 합니다. 이때도 잘 보시면 보세요. 또 나옵니다. 잘 보시면 이때도 보시면 비용 이때 보시면 또 그 말 제가 빼놨는데요. 이 어디입니까? 요거 금방 했던 요겁니다. 안전성 검토. 안전성 검토 기간이 안전성 검토할 때도 보시면 리모델링 할 자들이 추천한 건축 구조 기술과 함께 검토한다. 딱 되어 있어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겁니다. 자, 비용 부담 나옵니다. 안전 진단 실시 비용과 안전 검토. 안전 진단 실시 비용과 안전성 검토는 그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자들한테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비용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하는 설계자는요. 구조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된다. 다 중간식 나올 수 있는 문단들입니다. 이것도 기억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리모델링 허가할 때 동의 요건이 있죠. 해서 보십니다. 해서 우리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다 올 3분의 2 였는데 그 조합이 이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보시면 단지 전체에서는 전체의 5분의 4, 각동별은 3분의 2죠. 그 다음에 일부동 할 때 그 일부동의 5분의 4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 신청할 수 있다. 조합에 설립할 때는 보시면 다 3분의 2인데 이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 또 허가 신청한다 할 때는 5분의 4, 3분의 2, 5분의 4의 동의 필요하다. 중요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원 동의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 신청할 때도 전원 동의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때만에 누가 반대한다 하면 다 처음부터 깨고 조합 설립을 또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조합 설립이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오죠. 권리변동계. 이거 중간식 나올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에는요. 권리변동계입니다. 권리변동계. 이것을 수립해가지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 또는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될 때 안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공사가 신청을 한다 합니다. 또요. 관한 시군구가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 특히 5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허가할 때는요. 그 전에 그 관한 시군구에 있는 바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곳에 심의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합니다. 그래서 50세대 이상 증가되는 리모델링 허가할 때는 관할 시군구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거쳐서 도시 과밀화 우려 있나 없나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허가를 한다. 딱 되어 있죠. 다 중간식 나올 수 있는 문장에 통째로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시공회사죠. 시공회사에 의해서 아파트가 종전에 LH 아파트였던 것이 시공회사 때문에 이제 삼성 아파트에 바뀔 수 있어서 리모델링 시공자에 의해서 아파트 상호입니다. 상호 간판이 붙는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무슨 뭐 삼부 아파트였던 이 아파트가요 공사를 할 때 삼성을 불러왔다. 그럼 삼성 아파트로 바뀌어버립니다. 명칭이 딱 바뀌면서 아파트가 가치가 쫙 올라가겠죠. 그래서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설립인가 조합이 할 때는 설립인가 받은 이유가 조합총회에서 뽑습니다. 뽑아요. 근데요 이 대표회의가 할 때 대표회의 전원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을 합니다. 할 때 항상 경쟁 입찰 방식으로서 건설업자 등을 선정한다. 딱 되겠습니다. 또 리모델링 공사 끝나면 사용 검사도 받는다거나 시구한테 뭐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유 부분의 면적이 늘고 준다 할지라도 종전에 있던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수 증가될 때는요, 권리 변동 계획 작성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자, 또요,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일부 공용분이 전용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나머지 공용분은 변하지 않는다 합니다. 하지만 그들 규약으로서 변하게 해놓았으면 그렇게 규약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임대주택으로 갑니다. 임대주택. 자, 임대법은 네 문제 나오죠. 참 중요합니다. 임대는 크게 건설 임대와 보시면 매입 임대가 있죠. 건설과 크게 보시면 매입 임대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크게 보시면 건설 임대 두 타입이 있고 이제 매입 임대 두 타입 구분이 딱 되어지는데 건설은 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대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한 것이 보통에게 포함되겠지만요. 보통의 임대 목적의 건설이 되게 포함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분양하려고 건설을 딱 되었는데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임대 사업자 등록하고 그 해당 특허를요 임대 사업을 할 때도 이것도 건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양 목적이었다가 미분양되어서 그 해당 특허를 임대로 딱 돌릴 때에도 이것도 건설이 포함된다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 건설뿐 아니고 분양 목적이었지만 미분양되어서 임대 사업으로 전환시켜도 이것도 건설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 다음에 요 건설인데 아니 다시 구분되죠. 이것이 공공 건설이고 또 민간 건설이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민간 건설까지 구분을 딱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공공성은 뭐냐? 국가나 지방의 재정이 투입되어서 건설되어지면 전부 다 공공설 임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국민주택 기금 가지고 지었다. 다 보시면 공공설 임대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공공 택지란 곳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급 임대이면 또 전부 다 이것이 공공설 임대에 포함을 딱 시키면 되죠. 재정 또는 기금 또는요 공택지 안에서의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면 다 공공설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평수 면적은 묻지 않습니다. 나중에 85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그 좀 차이점이 있긴 있지만 그 어떤 성격 자체는 이제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묻지 않습니다. 재정 지금 또는 사업 승인받은 단지에서의 어떤 임대면 다 공공설 임대가 된다 합니다. 두 번째 민간건설 시험에 두 번 나왔었죠. 민간건설 임대 어디가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민간건설 임대특은요 공공건설 임대가 아닌 것은요 민간건설과 매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보시면 공공건설 임대가 아닌 건설 임대자 붙는 주택이죠. 그래서 공공건설 임대가 아닌 건설 임대하면 이것만 딱 남기 때문에 공공건설 임대가 아닌 건설 임대 주택은 바로 민간건설 임대 어디다 해서 요즘에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설 임대가 아닌 임대주택 하면 X고 그중에서 앞에 건설자가 딱 붙어야 남는 것이 건설 임대만 민간건설만 딱 남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한 차이점 시험에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매입도죠. 매입도 보시면 다시 이것도 공공 매입이 있고 이것이 아닌 매입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아닌 것이 뭐냐 이 공공재가 아닌 자들이 매입한 민간 매입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도 보시면 공공 매입이 있고 이것이 아닌 민간 매입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 주택입니다. 주택은 전부 다 뭡니까? 주택은 전부 다 주택이라는 것은 전부 다 주택이라 인정받는 것만 임대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근데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준주택, 이 준주택 가운데에서도 오피스텔 이것이 일산의 조건을 갖추면 매입 임대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 취득해서 임대하는 것이 바로 매입 임대인데 딴 건 안 되지만 준택 중에서 딴 건 안 되지만 우리 85 이하 면적을 갖추고 있으면서 주거 형태를 다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 1대는 역시 준택 업무로 포함되겠지만 이것도 임대사업에 포함시켜서 매입 임대에 포함시켜줍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중에서도 85 이하 주거전을 갖추면서 주거 형태를 다 갖추고 있으면 이것도 매입 임대사업장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이제 보십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 다시 공공 매입이 딱 나오죠. 이거 뭐냐? 공공 임대 사업자 국지 토지가 집을 매입해서 임대하면 다 공공 매입에 포함을 시킨다랍니다. 또 이들 국지 토지가 아닌 자들이 임대해서 매입하면 전부 다 민간 매입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쪽은요 건설 자금 등에 따른 분류인데 이쪽은요 사람이 누구냐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 매입은 공공자가 매입해서 임대한다. 이것은 민간자가 매입해서 임대한다.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툭 나와죠.
자, 건설도 할 수 있고 매입도 할 수 있는데 국가 등 공공임대사업자들이 장기간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해서 장기간 20년 이상 임대하는데 임대보증금을 전세금식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월 임대료가 없죠. 전세금이니까 임대보증금을 좀 더 부풀려서 전세금식으로 받겠다 하는 것이 바로 장기전세주택 바로 시프트라 부르는 바로 이것이 중요한 의미이고 시험에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요 의미를 쓰라 하고 빈칸 해가지고 쓰라 하고 또 요 설명하면서 이게 뭐냐 1, 2, 3, 4에서 답을 맞춘 문제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라 부르는데 공공임대사업자들이 임대할 목적으로 이건 건설도 할 수 있고 있는 집을 매입할 수도 있는데 해서 장기간 20년 이상 전세금 방식으로 임대한다 바로 장기전세주택이다. 다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두 번째죠. 전세 후 임대. 이게 뭐냐. 이것도 공공임대사업자인 바로 국지토지랑 공공임대사업자가 있는 집을 먼저 매입한다가 아니고 전세를 얻은 다음에 전세 얻은 집에서 다시 전전세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요. 건설도 아니고 매입도 아닙니다. 있는 집을 전세를 얻어서 전세집을 다시 전전세 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요. 건설도 매입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전세 후 임대라고 지금 정부에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한테 예,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요트 건설될 수가 이런 집이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업은 참 중요하죠. 준공공임대는 무엇이냐. 공공임대사업자가 아닌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말입니다. 종전에 하던 임대주택이든 처음부터 새롭게 하든 간에 그건 묻지 않고요. 앞으로 10년 이상 임대하겠다라면서 그것은 면적 85 이하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매입을 하든지 또 요 민간건설 임대든 간에 그건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그 국가가 아닌 기타 민간 시행자, 민간 임대 사업자,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이것을 10년 이상 임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민간 건설했거나 또 매입한 것을 다시 임대로 딱 내어놓는 그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으로 중공 임대 건설할 수도 있고 매입도 할 수 있다. 또 하던 임대를요, 하던 임대도 보통 순수하게 민간 임대인데 이것을 중공으로 다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중공 그 하던 집을 다시 전환시킬 때는 그 이전에 했던 그 했던 임대 기간을 일부 포함 5년 범위 내에서 포함을 시켜줍니다. 딱 5년 범위 내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10년간 딱 하면 이것도 혜택을 주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이것이 민간 건설 임대를 임대 사업자 또는요 민간 매입 임대 애주택인데 10년 이상 하겠다. 라고 할 때는 새롭게 신규로 이렇게 건설 또는 매입하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이든지 묻지 않습니다. 하겠다 하면요 좋다 하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 기금에서요 이 계량입니다. 계량 다 예쁘게 뜯어보신다. 계량 자금을요 거의 무이자로 지원을 딱 해줍니다. 그럼 집을 딱 깔끔하게 바꾸고 난 다음에 10년 이상 임차인을 불러오겠다 그죠. 그래서 이건 원래 공공이 아닌데 민간 사업자들이 준 공공 혜택을 받는 임대를 하긴 하겠다. 대신 10년 이상이다. 또 85 이하만 가능하다라는 제안이 붙죠.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임대사업을 할 때 임대사업자 등 말고 임대에서 갑입니다. 이 사람이 뭐니까 여기 집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이쪽은 딱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매입입니다. 이쪽은 딱 보니까 뭐 공공설 임대다. 건설 임대. 인데 요 말고 나 이거하고 이것만 따로 준 공공으로 빼겠다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 딱 해버리면요 혜택을 요것만 딱 줍니다. 줘요. 그래서 이건 따로 주택 자체가 준 공공이다. 바로 임대사업자가 준 공공 임대사업자가 아니고요 요 임대사업자가 여러 임대사업장이 있는데 요거하고 이것만 준 공공으로 따로 뺐어 등록을 할 수가 있다면 요것만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국지토지가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이 공공 말고 민간 건설과 매입 임대 가운데서 85 이하짜리를 따로 빼서 10년 이상 치겠다 하면 혜택을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보세요. 그래서 민간 매입 말고 공공 건설은 빼고 제외하고 민간 건설과 민간 매입 임대만 여기에서 해당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 조금부터 이해할 것이고 10년 이상 임대 치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요, 이제 분납임대 나오죠. 이것은 이제 사업자 중에서도 공공임대, 공공임대 사업자, 국지토지, 즉 공공임대 사업자들이 건설만 할 수 있다. 이거 매우 안 됩니다. 공공임대 사업자가 건설만 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입주자, 임차인 좀 불러 모을 때부터, 당신들, 자, 임대료는 있는데, 임대 보증금이 없어요. 그래서, 예, 보니까 월세가 만약 35만 원이다. 35만 원씩 내는데, 이자가 또 플러스 40만 원씩 더 낸다.
이렇게 쭉 해서 이것을 한 10년까지 딱 납부를 딱 한다라면 소유권 전환시켜준다. 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임대 보증금이 없이 이 나중에 분양 전환할 대금을 미리 분납식으로 딱 내게 하면서 월 임대료 포함시켜서 딱 받습니다. 받고 다 완납을 딱 하면 소유권으로 바꿔주는 바로 분납 임대. 할부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은 못합니다. 공공임대 사업자들만 가능한데 건설만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임대 보증금 없이 분양 전환금을 분할해서 납부를 해서 다 납부가 완납이 딱 되어지면 소유권을 딱 넘겨준다. 일종의 할부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사업자만 가능한 분납임대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토지임대부 나죠. 이건 얘기입니다.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이것도 민간공공은 다 할 수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장인데 남의 토지를요 임차합니다. 토지를 임차해요.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다른 개인한테 임차를 딱 합니다. 임차를 한 다음에 임차해서 여기 임대사업자가 임대토를 건설합니다. 건설을 딱 해요. 건설을 딱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임대사업을 딱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 토지를 임차해서 집을 건설해서 소유해서 임대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인데 이 같은 경우에 토지값이 임대료만 딱 토지 소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집을 건설하기 쉽게 해가지고 임대사업 한 다음에 나중에 이들한테 받은 돈들이 다 모이면 다시 토지를 매입을 딱 해가지고 나중에 분양 전환해준다. 이 놈이 딱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임대부는 무엇이냐 보니까요.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서 임대를 건설해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 사항도 좀 더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분양 전환 참 중요하죠.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임대주택을요 매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각한다. 이 표현서에는요 넓은 의미입니다. 근데 좁은 의미에 매각이 있습니다. 또 속에 보시면 분양 전환이라고 권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과 분양 전환이 있어요. 그래서 매각하면요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명의란 이건 뭐냐? 임대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대주택을 임대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매각하는 것이다. 분양 전환이다. 합니다. 임대 사업자끼리의 양도는 바로 그냥 매각이고 임대 사업자가 아닌 제 임차인이나 또 제 3자한테 매각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임대 사업자 아닌 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면 전부 다 분양 전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소유권을 매각한다 할 때 분양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거주하는 임차인 등한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싫다 그러면 제 3자한테도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다 분양 전환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어.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부도 참 중요하죠. 네 가지가 다 나옵니다. 부도는 또 시험에 딱 나올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의 부도죠. 임대사업자가 부도났다 할 때 요 임차인 보입니다. 임차인. 그 다음이요.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매각도 할 수 있고요. 거주하는 임차인한테도 분양 전환할 수도 있고 또 경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임차인 보호가 필요한데 임차인 보호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부도가 어떤 경우냐 딱 봅니다.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각종 어떤 어음이나 수표가 있는데 이것이 금융기관 하면 X입니다. X입니다. X가 되고요. 어음교환소라고 하는 이 장소가 바로 금융기관인데 어음교환소에서 직업거절 하면 X예요. 어음의 직업거절 하면 X입니다. X. 거래정리처분입니다. 이거 딱 받으면 부도를 본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어음이나 수표가 이제 어음교환소에서의 거래정리처분이지 직업거절 하면 안 됩니다. 받으면 이제 부도가 된다랍니다. 자 또요 임대사업자 어머니 회사가 이 상태가 딱 되었는데 아들 회사인 바로 임대사업자가 자본이 전부 다 잠식이 딱 되었다 할 때 보시면 부도치지 합니다. 3번입니다. 기금 필요해서 건설한다 아닌데 요 기금에 원금은 고사하고요 이자입니다. 싼 이자. 요 이자를요 6개월 초과하도록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면 부도로 본다 합니다. 그래서 기금에 원금 아니고 이자입니다. 이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보증 가입할 공공건설 임대사업자인데 보증에 가입할 업무가 있는데 가입하고 싶은데 보증회사에서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근데 6개월 초과되어도록 이 사실을 해소하지 못한다. 사업하지 말자. 부도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증가입 거절 6개월 초과되어도 보증가입이 안 되고 있으면 부도로 본다. 그래서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것이 아니고 예. 예. 네. 예. 예. 이 경우입니다. 일단은 부도입니다. 부도. 부도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딱 하는데요. 이 경우에 이겁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 경매 신청 넘어갈 때 하고요. 다음에
분양 전환 신청 요 할 때는 요 경우는 플러스 1년까지 더 시간을 더 준답니다. 그래서 부도 그 기금 이자 안 내어서 부도가 되었을 때는 요 플러스 1년이 지나야 그때보다 강제 절차 넘어간다 여기입니다. 요때는 플러스 1년 더 줍니다. 그 외에는요 1년 안 줍니다. 그래서 기금 안 내어서 이 부도가 되었을 때는 플러스 1년까지 더 시간을 더 주는데 이때까지도 해결 못하면 이때 가서야 이제 강제 처분 절차 넘어간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금 안 내었을 때는 플러스 1년이 더 붙습니다. 일단 부도로 보긴 보는데 1년 동안 경고 지켜본다 그죠. 이때만 1년 더 시간 주어서 안 되면 바로 그때부터 처분 절차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부도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총칙이죠. 총칙에서 한 문제 꼭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자, 임대 이제 건설부터 해서 이제 임대가 쫙 나오겠죠. 이건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쉬겠습니다.